특히요, 이 중국 기록 있잖아요. 중국 기록에 잘못 이게 매몰되면은 거기 빠져들면은 우리 역사를 잘 못 보게 돼요. 제가 그걸 항상 느낍니다. 왜냐면은 아주 교묘하게 싹 돌리라더라. 중국 기록은 싹 돌리면서 자기들 아주 인수기억으로 촘촘히 하시고 딱 돌리놨어요. 예. 그리고 다 미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결정적으로, 단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미화시켜놨다. 그겁니다. 중국 기록은 미화시켜놨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대표적으로. 우가. 하나라 왕조. 그러면 우가. 수를 죽였어. 죽였어요. 실제로 우의 군사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 저기, 중국 역사책에, 아, 보면, 3년 생활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지가 죽이라고 3년 생활 지냈어. 그렇게 돼 있다. 순도 요인금을 유폐시켜가지고 천자들을 빼뜨렸는데, 3년 생활을 치렀다. 이렇게 나와요. 3년상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3년상. 3년상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3년상이요? 공자가 쓴 얘기. 그걸 보면은, 예련, 소련,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에요. 대련과 소련이 3년상을 치렀다. 석달은 어떻게 하고, 3년을 부모상을 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언제적이냐? 그게 서기 전. 2200년경에 공자가 얘기를 서기 전에 1700년 전에 이무게요. 그래가지고 이지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라 이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서기 전 1200년경에 태자부로 가륵당군 계세요. 1대는 당군왕금 할아버지고 2대는 태자부로 부로당군이시고 3대는 가륵당군. 정성이 가륵하다 그러잖아요. 그 가륵하신 당군님이 정음 38절을 만드셨다니까? 국민정음. 세종대왕은 국민정음이고 그 전에 이미 정음이 있어요. 가륵통이죠. 38절을 만든 때가 가륵당군. 제 3대 당군조선 3대 당군인데 그때 이분이 계셨어요. 대련 소련. 네. 중신인데요. 이분들이 도인이에요. 도인. 그런데 부모상을 쳤다 하고 교회 대명사도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칭송한 인물이에요. 그 3년상이 그대로 중국에다가 옮겨간 거예요. 못 받은 거. 그 기록,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역사도 다 고쳐가고 3년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겁니다. 중국 기록은 미완을 시켜놨어. 그래서 항상 기록을 볼 때는, 예, 계속 주시하게 봐야 돼. 저게 어떻게 변계를 시켰느냐.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목숨을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다 알아야 돼. 중국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맥상통해야지 납득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해놨어. 언제부터 중국 역사는 언제부터 조작이 됐을까요? 딱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삼마천. 예? 삼마천. 삼마천. 그 전에 누구냐면은 단적으로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현재 현원이 치우 우리가 말하는 치우천왕 치우천왕한테 이겼다. 그렇게
적은 기록부터 조작된. 그 이전에는 조작된 게 없어, 거의.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거든요. 서기전 2698년. 1698년에 유국공국이라고 했어요. 흥족의 나라입니다. 유국의 천자예요. 천자. 천자. 그 당시에 염제신동국이 있었어요. 염제신동 많이 들어봤죠? 3218년에 염제국의 1대 천자예요. 천자. 이 사람도 천자입니다. 천자. 서기전 3218년에 염제 신동씨가 염제국의 10대 시조입니다. 근데 염제는, 염제 신동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다나라의 무관을 지났어요. 무관. 무관을 지낸 유목입니다. 무관은 농사 담당이에요. 배달나라 쓸 때. 도객을 유목. 도, 저가, 우가, 양가, 나가, 우가. 이렇게 오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관은 농사 담당이라. 농사 들어가잖아요. 농사 담당이었어요. 예. 그때, 황제 혜련이 욕심이 걸렸죠. 욕심이 도져가지고, 연제 신홍시 나라가 약해지니까 저 나라를 대합하려고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군사를 막 조련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신우천이 벌레 칠자로 쓴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잘 안 써요. 중국 놈들이 다 그렇게 쓰는 거요. 원래는 이 치우자입니다. 이 치우가 뭐냐면은 배달나라 초기 때부터 야금술, 재련술 담당이에요. 재련, 재련 담당, 제철 담당이라. 예, 무기 만드는 국방부 장난객이에요. 자, 치우, 그 배를 띄워가지고, 내려온 분이 이제 치우천왕이 됐어. 서기전 2706년에. 신천왕이 먼저 군사를 이렇게 갖고 이제 신동국을 배합을 먼저 해버렸어요. 평정. 평정해버렸어요. 이제 신동국을 먼저 평정해버렸어요. 이때 제8대 유망이라, 유망. 유망이 천자였는데 그 아들 괴를 다시 공해가지고 단궁국이라고 해요. 단궁국. 박달나무 반자, 배달나라 단, 응족이에요. 염제신동 씨도 응족입니다. 황제는 또 응족이고, 응족이 많아요. 자, 단원국을 공했어요. 그래서 1대로 공해진 거야, 제 1대. 실제로는, 실제로는 자, 9대인데, 염제신동의 부세송이에요. 부세, 부세인데, 1대가 되고 쭉 내려와요. 그리고 제 5대가 홍제입니다, 홍제. 홍제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배달나라 말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 현은도 쭉 내려와요. 자, 황제 현은 다음에 누구예요? 아, 시절은 몰라. 황제 현은 다음에 소허검철. 그 다음에 제로고향. 그 다음에 제국고신. 그 다음에 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요도당. 그 다음에 제순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소호검철씨는 황제 혜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조작된 거예요. 사기 자체에 사망오제 사기 본기에 그게 없어요. 소호검철씨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기록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때, 시운천왕이 황제 현원이 요걸 먹기 전에 먼저 평정을 해버리고 단원국을 봉했어요. 그때 소호가 있어요. 소호씨가 있어요. 소호씨가 있는데 이 소호씨를 생포해가지고 소호씨가 있는데 이 소호씨가 누구냐면은 헌헌은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중에 연제신홍은 이미 연제국이고 소호씨는 백제국이에요. 백제국. 황제는 이 황제 누를 황자, 소호씨는 요 흰백자 백제예요. 신동은 염제고 신동의 구소들은 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운천왕이 문제 해보니까 이 황제가 시운천왕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군사를 이렇게 했어요. 10년간 중국기로 보면은 10년간 73회를 싸우고 합 백이 허였죠. 백회. 그때 백전 백회예요. 백전 백회였어요. 근데 그거를 와전시켜가지고 중국 기록에서는 황제가 친구를 이겼다 하고 이런 데 있어요. 날조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날조라는 게 다 드러나요. 역사 나면은 캐다 보면. 자, 시운천왕이 소호를 선봉장으로 안에 세워가지고 황제를 쳐요. 그거를 백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백전, 백선. 자, 왜 백전, 백선이냐? 그게 이유가 나와. 하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달려드니까, 신천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도인이 계세요. 자부스님. 자부스님이라고 계세요. 자부스님하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저 헌헌이란 우리 현원이 이게 흥구라는 언덕에 있는 나라예요. 이 황제 헌헌의 유흥국이. 그래서 별명이 흥구예요. 헌헌인데 흥구라고 해요. 저 흥구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데 저걸 어떻게 살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자부스님이 작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불려들었어요. 황제가 100번을 진정한 후입니다. 좀 쉬는 텀이 아니라 황제가 길을 가다가 자부스님한테 들은 거야. 소문을 듣고 자부스님이 아주 도대기 있어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까 자부스님이 내놓은 게 뭐라고요? 책이? 못 들어보세요. 자부스님이 황제 헌헌한테 준 책이 뭡니까? 글이 사망내문. 사망내문. 예. 사망내문 들어보시죠? 네. 예. 자, 사망내문이 왜 사망내문 때문에 황제가 전쟁을 포기했느냐? 사망내문이 요점이 그거예요. 천지인. 황 아닙니까? 사망이. 천지인 왕이나 황이나 이 사망은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신천왕을 천왕이 하잖아. 사망은 바로 천왕이라 따져보면 대표가 천왕이라고 해요. 대표. 천지인이지만은 대표가 천왕이라고 하잖아. 하늘에 해가 하나가 있듯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우리 지구상에는. 이 지구상에도 임금은 하나라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황제 헌헌이 그걸 딱 읽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돌을 깨우치는 거야. 돌을 깨우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 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돌을 닦았어.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인 도교의 시조가 된 겁니다. 황제헌헌이. 그래가지고 굴복, 그러니까 침천을 찾아갖고 이제 굴복한 거야.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봉해진 게 정식으로 황제로 봉해졌어요. 자, 오제가 있는데, 오제, 오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중, 중앙이 황입니다. 동쪽은 청입니다. 남쪽은 정이에요. 서쪽이 백이고 북쪽이 현입니다. 또는 흑이라 그래요. 요게 음양오행에 따른 색깔이죠. 다 아시잖아요. 색을 음양오행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오행에다 맞추는 겁니다. 요게 황제가 되고 중부, 요게 청제가 되고 요게 적제가 되고 요게 백제가 되고 요게 현제가 됩니다. 이 제는, 이 제는 천자입니다. 천자. 천자는, 자, 여기서 중국 역사 혹시 연구 많이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천자가 무슨 뜻입니까? 천자. 요 천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뭐죠? 하늘의 아들이 뭡니까? 자, 여기서 천제자는 뭡니까? 천제자. 이거는 뭐예요? 천재의 아들이잖아요. 천재의 아들. 천재가 뭐죠? 천재. 천재는 하늘님. 하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그냥 하늘의 아들. 이렇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명사로서는 천자, 천존할 때는 뭐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자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유독 중국에 있어서는 천자가 있어요. 뭡니까? 중국에서 자기들 임금을 뭐라 그래요? 천자라고 하잖아요. 왕을 천자라고 합니다. 왕을. 네, 왕을 천자라고 합니다. 요게 기록이 있어요. 왕을 천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어디에 나오느냐? 홍범구조에 나와요. 홍범구조가 뭐냐면은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 또 치수법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홍범구주의 천자는 작, 민, 부고 이위 천하왕. 천자는 장민이란 작은 만들다, 되다 이 뜻이에요. 만드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 민의 부모가 되어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돼. 왕은 천자는, 천자는 백성의 부모예요. 그게 왕도,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왕이 된다. 천하왕. 천자가 바로 천하왕이라는 뜻이야. 백성의 부모이면서 천하 왕이에요. 천하 왕.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천자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홍범구주의 건용 환급편이 나와. 건용 환급편. 환급이라는 것은 임금자리라는 뜻이에요. 임금자리. 임금자리를 세워서 쓴다는 뜻인데, 그 천자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천제자는 하늘님의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천자와 천제자의 차이는 뭐냐?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 천제자와 천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세요. 자, 천자는 천하왕이라 그랬거든.
그죠? 천하가 뭡니까, 천하가? 강이잖아, 강이잖아. 천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 그거는 천상에 와요, 천상에. 천상에 와요. 천재자는 천상에 와이고, 천재자는 천왕 얘기라. 그잖아요. 제의 아들이 왕이고, 왕의 아들이 군이고, 예. 네. 수수가 딱 나오잖아요. 왕의 아들이 군이잖아요. 자, 천재자는 천왕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하의 왕이다. 천왕은 천상의 왕이고, 천재는 천하의 왕입니다. 요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기록이 또 있어요. 여시춘추. 거기에 뭐냐면은, 여기 뭐냐면은, 자귀천장. 작작이요. 벼슬작작이다. 벼슬로 공부하는 말, 벼슬작작이요. 벼슬로서 천자가 된다, 이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자는 바로 천재와 천왕이 공부한 자작이란 벼슬이다. 자작 들어보지, 자작. 자작 들어봤죠? 자, 제, 왕, 군, 이런 자, 임금들이고,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왕이라 그래, 임금군. 그죠? 임금제. 그 밑에, 공, 후, 대. 자, 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제후입니다, 제후. 소위 말하는 제후. 자, 요 후자를 따가지고 제후랄게. 요게 있잖아요, 요게. 자, 여기다가 천자를 갖다 붙여. 하늘나라니까. 천재, 천왕, 천군. 아, 우리 당군 한계가 천군 맞네요, 그죠? 왜냐면, 한천하이라는 사람이 하니까, 당군 한검은 천군 맞아요. 나중에 조선에 원임금이 되니까 천하 천재가 되는 겁니다. 옛날 시대 때는 천군이 맞아요, 당군 하면은. 자, 한인천재, 한천하, 당군 천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된 겁니다. 뭐냐? 바로, 하늘나라에서 공안 벼슬은, 하늘나라에서 공안 천공, 공이란 벼슬, 후란 벼슬, 백이란 벼슬, 자리란 벼슬, 남이란 벼슬이에요, 벼슬. 벼슬입니다. 요거는 저기하는 거고, 원래 본인금은 저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왜 나머지는? 봉해지는 거야, 원래는. 봉해지는. 그래서 벼슬이래요. 그래서, 천재자와 천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겁니다. 고수봉은 천재자, 해모수도 천재자, 박문왕금도 따지면 천재자, 이렇게 돼요. 천신의, 천재의 화신이다, 이렇게 나와, 천재의 화신. 천재가 하늘님 아닙니까? 인격신. 자, 천신과 천재는, 그럼 이상으로, 천신은 자연신, 전적인 자연신, 천재는 인격신. 인격신 뭐예요? 사람 몸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인격신. 그렇게 원래는 같은 겁니다. 천신의 대리자가 천재예요. 천재는 삼신의 대리자라. 삼신의 대리자예요. 대표가 천신이고. 자, 여기서 아까 여기 사방에 있는 오방. 황제, 천재, 현재, 백제, 적재. 요게 오제입니다. 오제. 요, 오제는 천자라 그랬잖아요, 천자. 그래서 다 천자예요. 황제도 천자, 백제도 천자, 적재도 천자입니다. 요거를 통화를 한 분이 누구냐? 통화.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분이 누구 계세요? 오제를 통합한 왕이 바로 천왕입니다. 천황도 천왕이에요. 천왕이 오제를 관장하는 겁니다.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35대설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천지인신이야, 천지인신. 천지인신의 대리자가 천자 또는 천왕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당군 할례가 돌아가셨으면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 말은 하느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은 천재자, 천재, 천재손, 천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하는 천자와 하늘 빵 차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 후대에 중국 기록에 이제 매몰돼갖고 천자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원래 천자는 제, 왕, 이거를 천자라 그래요. 아, 천자라 그래요, 천자. 근데 천자가 뜻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 배설도 할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땅을 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연재신용은 아까 우가라 그랬죠. 우가. 우가. 우가로서 염제국이라고 해요. 염제국. 이거는 진제국이라고 그래요. 진. 진제국이라고 해요. 황제현은 원래 유흥국이야. 원래는. 유흥국이 국자가 흥시족이에요. 흥인데 성씨가 뭐냐면 공손씨. 공손. 이게 이두입니다. 이두. 곰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공손씨다. 그 다음에 이 사망오제가 제자를 쓰거든. 요거는 황자를 쓰고 자 여기는 소호검천 전고양 제고 고신, 그 다음 제요 도당, 제순유, 이렇게 자기들을 자, 제자를 다 붙여놨어요. 요거를 오제라 그래. 하, 이 다음에 나라가 합이다, 합. 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는 다 왕들입니다. 통치자들 다 왕들이에요.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입니다. 자, 요거는 천자라고 해요. 요것도 천자예요. 요것도 천자입니다. 다 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할 만한 게 뭐냐면 태어복희는 우리 배달나라의 한웅 할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이에요. 천군. 그래서 중국 기록을 보면은 태호복희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 지냈다 나와 있어. 천군 이상만 원래 원칙으로 천군 이상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바로 제사꽂이네. 허락받았는지 명령을 받아야 돼. 주로 명령을 받아야 돼. 명을 받고 한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중국 고대 왕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거를 뭐라 그러죠? 자기들 용어로?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봉선제. 봉선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를 중국 기록은 완전 빈틀을 가지고 막 와전시켜버렸는데, 실제 뜻은요, 봉할 봉자. 선양받을 선자야. 이게 봉해진다는 것은 재물로서 땅이 봉해진다는 거고, 선이라는 것은 네가 덕이 있으니까 네가 임금해 하면서 자리 물려주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봉선제라는 것은 하늘의 고하기를 제가 대를 이어서 제가 천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유무해 주십시오. 이 뜻이고, 선은 제가 천자 자리를 양보받았습니다. 유무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게 봉선제는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왜냐하면 제후는 지방의 왕들은 세습을 하거든. 원칙적으로 세습이에요. 근데 선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봉선제라 그럽니다. 우리는 봉선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소자가 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소자가 해요. 소자. 아들이. 둘째 소자가. 소자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천자를 가지고 그딴 식으로 그냥 확 바꿔버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역천입니다. 역천. 단계를 너무 뛰어 올라가면 역천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천자는 저 밑이에요. 남이 있고, 원후 백자나 제일 밑에서 두 번째나. 천자를 만약에 천왕이라 부른다 하면 그건 망발이고 모독이고 역천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딱 읽어봤거든. 공자가 두 번 정도 천자를 천왕이라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아, 완전 중화주의죠. 여기서 이 하은주하고 이 황제들이 다 천자인데, 요 주나라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임금이 돼요? 진시황. 진시황 다 주잖아요. 진시황. 시황이라. 시황제라 했잖아요. 시황제. 이렇게 붙이라고 하죠. 황제라. 시황제라. 시황이라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이 있고, 오제가 있고, 여기 하원주가 왕이냐. 왕인자 천자라 그랬었어. 진시황이 그걸 다 통합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황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나는 왕이 아니야. 황제야.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황제야. 이 소리입니다. 사망 오제를 뽑아가지고 시황이 한 거예요. 시황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진시황은 나는 그냥 일반 왕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황입니다. 황.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격을 뒀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래서 자기는 천자가 아니야. 왜? 천자는 저 밑이야. 한 단계 밑이야. 나는 황제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 사건이 발생해요. 언제? 한나라. 한나라 때 유방이 한나라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나라 왕이 누굽니까? 한나라 왕이 한나라 황제를 뭐라 그래요? 한나라 황제를 뭐라 그래요? 한나라 황제를 뭐라 그래요? 황제. 천재. 한나라는 황제를 천재라 그래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천재의 격을 황제라다가 올리는 격상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갖다 올리는 거예요, 천장을. 원래 천자요. 어? 원래. 근데 시왕, 진시황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유방이 한 나라가 황제를 천자로 다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천자 밑에 일반 왕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밑으로. 천자 밑에 왕이 있다니, 한 나라 보세요, 역사책. 그래서 천자의 격을 높인 게 한나라 때 진시황의 그 황제에다가 천자로 동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답입니까? 그래서 치우천왕을 치우천자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왕발입니다. 조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치우는 천왕이지 천자가 절대 아닙니다. 천자는 저 밑에 지방의 제후를 천자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갑작스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천자는 지방 제후이다. 천자는 지방 제후입니다. 그러나 지방 제후가 아니고 천국의 지방 제후가 바로 천자다. 천국의 지방이 천국. 천국이 뭡니까? 즉 중앙조정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의 임금이 천재. 하늘으로 임금이 천재가 떠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왕. 이제 격을 따지면 그래요. 천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방에 공해진 제후가 천공, 천후, 천배, 천자, 천남. 이렇게 됩니다. 지방에. 그래서 천자는 여기 이제 다 천하왕이 돼요. 천하왕. 대표적으로 천자가 천하왕. 특히 중국의 최고 임금을 천자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보해진 게 천자니까. 매달라 처음에 보해진 게 천자예요. 황제가 천자란 말이에요. 그건 한자 천상의 왕이고. 천상의 왕이에요. 천상의 임금이다. 그건 천하왕입니다.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한인천재의 한, 그 다음에 한인천왕의 배달나라, 박달. 요게 박달이, 요 박달나무 단자잖아요, 박달. 그죠? 박달이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같은 말이에요. 요거 음문성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박이 원래 박이야, 박. 아이고, 박네, 박네. 밝아요, 하여튼, 그 뒤에 비싼다. 박이, 발도 되고, 박이 또 되는 거예요. 박은, 뒤에 나오는, 글자, 소리에 따라서. 요 발이, 요 리얼 소리가, 이로 바뀌어요. 바이. 요게, 충전이 돼요. 개가 된 겁니다. 요 리얼이, 이로 바뀌는 현상은, 오문 현상으로, 일반적이에요. 가지고 어린애들 혀 잘 안 돌아갈 때 물 가르치다 보면은 무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혀가 굳으면은 무이 하려. 그런 영어 발음이나 프랑스 발음에 다 있어요. 그거는 다 그렇게 발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리얼이 이자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우천왕을 천자라 하면 망발이고 모독이, 조상 모독이.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게 강조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우천자, 지우천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았어. 자, 요게 요 보이십니까? 요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은
자, 수, 등성 숫자, 이렇게 돼요. 도상, 도상이요. 도상에 새겨진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찍어 내놓은 자 숫자가 이렇게 되죠. 이쪽에 이렇게 가다. 천자 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잘 보여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동물 형상이 있어. 동물 형상이 있고 요 네모 저기 옥에는 비슷할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비슷할 무늬. 비슷할 무늬는 우리 배달하라 당군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무늬예요. 햇살입니다. 햇살. 빗살. 우리가 쓰기로는 빗살 이렇게 쓰잖아요. 빗금이다. 이야기하는데 빗금이 아니고 원래는 빗살이다. 빗살. 햇살. 빛의 속성이 직선. 직선성을 띄잖아요. 그것이 거울에 비치면 반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빗살, 햇살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파놨어요. 천자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 동물이 바로 맥입니다. 맥. 맥 들어보시죠. 맥은 산의 경지 이런 책을 보면은 맥은 뭐냐면은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광로 아시죠? 네. 그런 재경 기술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맥을 이렇게 형상을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이란 글자인데 이게 신성한 동물을 뜻하는 해태라고 해태 들어가시죠? 해태 치잖아요. 해치인데 원래는 해치예요. 원래는 해치인데 지금은 광화문에 세워놓은 해태상 그건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신성한 동물로 이제 불을 그거는 진압하는 동물로 상징적으로 해태라 했어요. 해태라 아마 바다 해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원래는 해태 치자예요. 이렇게 해치 치자예요. 이 해치란 이 글자가 원래는 법을 이야기해요. 법법자 아시죠? 법법자. 물수자의 글자인데 원래 위에 이게 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해치가 물길을 따라서 그 가는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순리, 이치, 법, 소리예요. 요 해치가 흰백자라 옆에 흰백. 원래 이게 백옥인데 색깔이 산화되어 변한 겁니다. 백옥인데. 자, 요렇게 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게 어느 쪽 도상이냐, 인자이냐. 네.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요 옥에 나올 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춘천이다. 이게 됩니다. 춘천에 맥국이 있을 거예요. 춘천에 맥국이 있었어. 원래 맥성. 원래 맥성인데, 맥성. 맥성의 욕살. 욕살이 뭐죠? 욕살. 일반적으로 욕살은 뭐라 그래요? 지방장관이랍니다. 지방장관. 지방장관은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 군수. 이 사람도 지방장관이고, 재우는 세습을래요. 지금은 제우 없죠. 지방 장관들만 있어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자, 백성의 욕살. 욕살이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욕살이 살아있는 말이다. 어디에 살아있어요? 우리말에 살아있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이고 욕보네 그러잖아요. 그죠? 욕보네가 무슨 소리입니까? 수고한다. 그렇죠. 수고한다는 소리예요. 수고한다. 그 다음에 살은 뭐예요? 살. 살린다. 요걸 보면서 수고하면서 백성을 살리는 직업이 목사지. 그게 고구려 말이거든요. 근데 당우조선 때 말이에요. 원래 욕살이 말이 당우조선 때 말이에요. 이미 육성의 맥성의 욕살 요게 서기 전 1806년에 기록된 겁니다. 맥성의 욕살 신돌계
흰 돌개를 한으로 한으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이 뭐냐면은 한은 다 아시죠? 한, 가한, 칸. 이게 바로 천자란 말이에요. 천자, 천하왕이란 뜻이에요. 한이 지방의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 저기 장조선 시대 때 한이라고 그랬거든. 지방 왕을 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군도 있고 봉도 있고 동백자나 제우를 이야기합니다. 한은 지방의 왕이라. 이거를 간이라고도 하고 가한이라고도 하고 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음이 변했어요. 주로 이렇게 한으로 지켜요. 장조선 시대 때. 여기 이제 천하왕의 뜻이죠. 천하왕. 서기전 1806년에 맥승의 욕사 신돌계를 한으로 승진시켰다. 욕사는 지방 장관인데 천하 왕으로 승진시켰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당구세계에 나옵니다. 한당국이 내에 당구세계에 1806년 서기전 1806년 기사에 딱 갖고 왔어. 그 증거가 있거든요. 이거 맥, 맥성, 맥구, 청자. 지금 공립 박물관인데? 아니 이거는 누가 소장하고 있어. 지난 보물이죠. 증거물이 역사적 증거물입니다. 그 검증된 거예요? 검증은 아무도 못해. 역사를 아는 사람만 검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몇천 년 됐을까? 그렇지. 요 이후로 1806년 이후로 새겨진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빗살 무늬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네? 신석기 때부터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빗살 무늬. 아니 이게 그 유통이 공인을 받은 거. 아니 공인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작비에 없이 이걸 새기게 했어요. 누가? 알고서? 아닙니다. 유물이죠. 알고서 새긴 거면 왜 천재입니다. 천재. 그죠? 이걸 어떻게 알고서 책이 새겼을까? 아닙니다. 유물입니다. 당군 조선시대 때 천자국이 있었다. 맥의 천자국이 있었다는 걸 증거해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그런 게 정신이 많아요. 이런 게 왜 쓰잘데기 없이 왜 이렇게 만들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요? 청동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지금 중국 역사의 천자의 정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분리가 됐겠어요? 원래 배달하는데 여기 가고 황제님 배달하러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충천왕 때 결국은 굴복해가지고 황제로 봉해졌어,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 군대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요인금, 순인금, 그 다음에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 그쳐갖고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삼국시대, 진나라, 위진남북시대, 남북시대, 수당, 송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 맥은 언제부터냐? 단군 왕건가? 여인감이? 왜? 언제? 어떻게 됐을까? 요겁니다. 저기 황제 헌헌에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유국의 천자로서 내려오면서 황제라 그는 황제로 불리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예요. 최고 천자입니다. 최고 천자. 오방의 최고 천자로 황제. 그 다음에 추규, 찬힐, 소호, 대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에 춘추왕 시대 때. 근데 그 후부터는 다시 그냥 제로 내려와요. 자 여기서 우리 국통맥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국통맥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국 역사는
메달나라에 해서 갈라져 나간 메달길의 역사입니다. 가지 역사예요. 가지 갈래 갈래 역사. 중기라고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메달나라 역사. 메달나라 판우천왕이 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 천국입니다.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삼사오관을 건드리고 물이 삼천을 건드리고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이때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박달 땅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 뜻입니다. 하늘의 돌을 다시 펼치니까 개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달나라 때 황제는 중국의 시조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시우천왕 때 이제 전쟁이 멎었어요. 그리고 300년간 거의 평화시대. 300년간. 서기 전 2706년 여기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기 전 2600년경 2698 아니고 2680년경 그때 이제 전쟁이 스톱된 거야. 네, 황제 현원이 굴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었어. 약 300년을 평화시대가 됐어요. 약 300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2380년경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냐?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전쟁왕이 또 나타나. 황제 현은 후손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요. 자, 그때는 제국 고신이 시대예요. 제국 고신. 제국 고신 시대 때인데 서기 전 2383년경. 2383년경에 보란동에 봉해져요. 보란동. 그때가 여기 2401년 생이에요. 2401년생. 여기 몇 살입니까? 19세대죠. 보란동에 봉해져. 제국으로. 제국보신시에 의해서 보란동에 봉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키워. 그런데 서기 전 2357년경에 57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 지를, 지를 쳐서 부수. 그래가지고 천자 자를 빼들고. 천자 찬탄. 천자 자리를 찬탄했어요. 그래서 나라 세운 게 뭡니까? 당이. 이 당이 어디에요, 수도가? 평양. 평양입니다. 제가 평자, 평양자. 우리 대동강 평양하고 글자가 달라요. 예, 네, 다릅니다. 요 평양이 어디 좀 있냐면은, 이쪽이, 여기가 태원. 인근, 강이 몇 개 있어. 인근시라는 거지. 여기가 평양이에요. 여기가 나죠. 그렇죠. 요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좋아했어요. 전쟁을 좋아하면서 당을 세우면서 나라를 구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요게 천리세요. 천리 삼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홉 개주라. 그래서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주땅을 기만대로 딱 그어 내 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또 이렇게 해요. 서기 전 2340년경 2037년경 2034년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해요.
때는 누구를 공격했냐면은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공격한 겁니다. 네? 자, 아까 단운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단운국. 단운국이 원래 연대신동국이야. 연대신동국에 제8대 유망을 패하고 그 아들 괴를 보냈어. 그래서 단운국이라 했어요. 응. 정치 좀 잘해. 항상. 쭉쭉쭉 내려오다가 제5대 형제. 제5대 홍제의 딸이 누가하고 혼인을 했냐면 거불당하고 혼인을 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분이 강릉왕궁이에요. 홍시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제의 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홍시, 홍제라고 했어요. 홍시국이라 홍시국. 황제 하는 또 웅시국이고, 유흥국. 염제신동국도 웅시국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군왕감이 설기전. 2370년 5월 2일 이신패라 탄생했어. 그런데 설기전 2357년에 14살 때 이 단원국을 습정을 했어. 습정이 뭔지 알죠? 습정. 본인금은 뒤에 앉아 계시고, 나이가 면치가 많아갖고, 면치가 많아지갖고, 앉아 계시고, 14살부터 38살까지. 당군왕검이 외손자, 그러고서 정치를 실질을 한 겁니다. 수방정치를 출발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걸 접하군생이라고 해, 접하군생. 괜히 접하군생이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 앉아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당군왕검은 100년 동안 난강한 노릇대가 없다 그래요. 5천지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명당자리 다 받았어. 명당자리, 명당 아시죠? 풍수. 명당자리 다 받았다니까, 한번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직접 교화하면서. 주로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서쪽만, 여기. 태산 쪽에. 원래 태산 쪽이 나중에 노나라가 되는데, 염제신흥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염제신흥국, 웅산, 곡부, 그쪽입니다. 곡부. 노나라 땅이잖아, 나중에. 제가 가지고 한동만. 이거를 치고 해, 요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군 할배가 그때 아마 이때 이름이 좀 돌아다니신 것 같아. 그래서, 동북으로 3천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어. 피했단 말이야. 언제? 롯데. 서기 전, 1334년에, 요가, 기습을 해버렸어. 기습. 여기를 기섭해가지고 왕성을 점령해버리고 이때 홍제가 전사해버렸어. 배달라를 막일 때니까 거북당 하는 힘 없어요. 힘 없어. 다 나라가 외가 쪽이죠. 외가. 어? 당군의 외가죠. 그렇죠. 외가. 외정입니다. 그래서 순방정치 중에 첫 번만 데리고 아사다를 이동한 거예요. 아사다를. 아사다리 어디냐면 송화강 아사다리 하얼빈 거기까지 도망가다가 좀 그런데 하여튼 피했어.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기습해가지고 점령해 버렸으니까 돌아갈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전 1333년 서기전 3.3.3 10월 3일을 기해서 조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사다리? 그래서 아사다리에서 조선을 등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정리 안 해버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웅 할아버지는 왜 배달나라를 세웠습니까? 왜? 뭐냐면은 바로 한국 말기 때 궁죽과 호족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 세상이 시끄러워. 그걸 평정한다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평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요? 태백산. 이 밑이 신시요. 그리고 지금 천황이 다시 동쪽으로 옮겨.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당군 할배가 염제신흥국에 있다가 이렇게 가신 겁니다. 왜 없어요, 부장님? 무서워서 피했다기보다도 더러워서 피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령난
국력을 길래요. 10년간. 10년간. 설교전. 3, 4년, 겨울. 약 10년간을 나를 준비하고 국력을 길래요.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당근 할아버지의 사부길이 계세요. 사부, 사부. 당근 할아버지의 사부가 100살 더 많은 도인이요, 도인.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 요시가 계시는데 이분이 고수시야, 고수시. 고수시는 고시 많이 들어봤죠? 고시시의 형님인데, 서기 전 2470년생이에요. 당근 할아버지보다도 약 100살 만에, 100살이 미입니다. 도인입니다, 완전히. 신성. 이분이 고수래, 고수래. 고수시. 이제 그거는 고수래 할 때는 배달하러 초기, 약 서기 전 4000년경이고, 3890년경이고, 그거는 서기 전 2470년 더 서기 전 이분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한 270세 살았어요. 270세? 250년 되네. 경까지 약 270세 살았어요. 엄청난 도인인데, 자. 이제 이분이 이 눈에서 두 번 공채가 탁 비쳤단 말이야. 두 번째. 도가 이만큼 도력이 높았단 말이야. 자, 요시가 책임을 지고 나라를 돌봤어요. 그래서 신년 요 때, 방금 이제 천하게 그래요. 왜냐면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본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천군이 아니고 천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만을 뒀어. 사만. 사만 들어봤죠? 사만을 뒀기 때문에 천재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만이 바로 천왕격이기 때문에, 천왕격. 그 밑에 일반 제후들이 있어요. 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한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요, 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무슨 납니까? 요게 윗자인데, 가죽이란 뜻이야. 가죽. 요거는, 요 조선할 때 조자에 앞을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비왕이란 뜻이에요. 비왕. 고왕 또는 비왕. 즉, 뭐냐면은, 조선을 호위한다. 호위한다. 이 뜻이 있어요. 한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할 때 한자는 큰 한자는 예. 하지만 우리 뜻은 보이란 뜻이에요. 보이. 호위. 호위. 조선을 호위한다는 뜻이야. 사만. 조선을 밑에 사만이 비왕이야. 비왕. 비왕이라니까 사만은. 한은 비왕이에요. 그 밑에 또 비왕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야. 오늘 요 한자예요. 자. 요시가 당군왕검이 요를 토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요를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만들어라. 그래서 요시가 자기 아들 장자 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그 밑에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갑니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니까 요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굴복. 바로 굴복. 진정 없었어. 바로 굴복. 그때가 뭐 때입니다. 서기 전 2324년. 그때 순이 20살 때. 순이. 그래가지고 요시가 그냥 이제 김밭이지. 그런데 가비라 땅에다가 감. 요 하남성 쪽에 가비라 땅이 있어요. 감. 여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감시 감독. 요의 소행을 관찰하는 거예요. 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요가 머리를 써가지고 순을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작전 들어가.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전이 들어가. 영화. 나라를 일단 보존을 했어. 만약에 보존했으면 절대 낫죠. 근데 보존했어. 그 다음부터는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10년간 모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순이 서른 살 때, 2394년, 10년간, 요게 순이 30세 때요. 이때 등용을 했어요. 요가 등용을 했어요. 순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94년에 섭정을 맡겼어요. 요런 절차가 있습니다. 요가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 두 딸을 줬어요.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시가, 야, 조심해라. 요가 장군이, 장군? 누가? 요. 요시. 네. 뭐 장군도 되고, 대학자도 되고, 장군하고 외인이요. 장군이 장군왕금의 사부께요. 사부. 예. 왜냐하면 당문왕금을 보좌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다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요가 순한테 자기 거 다 주면서 자기 삶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순이 욕심이 고지기 시작해요. 자, 서기전 2294년에 섭정을 하면서 이제 순이 실제로 자고 중치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면 뒤에 물러나 있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뭐냐? 요순 9년 대홍수. 이게 많이 들어봤죠? 요순 시대 9년 대홍수 사건 들어봤잖아요. 이게 언제 발생했냐면 서기 전 288년. 이런 연대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연대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연대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중국 역사책 다 몇 년 한 거 다 맞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 홍수가 발생했는데 골이 지수를 만났어요. 그때 9년 동안 성공을 못했어. 지 맘대로 해가지고 지혜 안 하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순이 서기 전 2980년 9년째에 우산에서 처형을 해버려요. 사형시켜버렸다. 본을. 그리고 나서 본의 아들 우를 네가 해봐. 사공이 뭡니까? 본중을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중? 근정부 장관이에요. 토복 근정부 장관인데 우도 13년을 승무 못합니다. 고는 9년 동안 집회해가지고 체임당해버리고 우는 13년간 돌아다녀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 나도 체임당한다. 나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 쌓이겠죠. 그런데 우가 현명한 선택을 해요. 어떻게 되냐? 중국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가 13년간을 혼천지 돌아다니고 해도 승무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가 해계산에 올라가가지고 태호복기 사당, 아까 태호복기 사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100일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자허 선인을 찾아보자. 자문을 구할까요? 자허 선인.
자허 서민학의 한 대가는, 아,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해, 하면 해결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허 서민이 대달라놨대. 황구 충격, 황구에, 오행치수법이 담긴 책이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남문조선 동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부루를 만나뵙거라. 태자부루. 태자부루를 만나뵙거라 했어요. 태자부루가 누구냐면 바로 왕금 할아버지의 장자 태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가 백마제를 지내면서 백일기도 들어갑니다. 석달절은 꿈에 현몽을 해요. 꿈에서 태자부루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현비의 창수사장이라 현이의 북쪽에 창수사단이라 이렇게 나왔다. 그걸로 현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고 있다니까. 이거는 저 꿈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신화식으로 내놨잖아. 근데 우리 역사 쪽에는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태자부로께서 도산으로 가서 해를 주관해가지고 우한테 치수법을 전수했는데 이렇게 나와. 엄청난 기록입니다. 신채호 선생도 그걸 발견을 못했어. 신채호 선생은 나는 창수사단이라 이것까지는 발견했었어요. 근데 한남국이를 못 보신 거야. 한남국에 바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전 2267년에 태자부로께서 도산으로 가서 왜 치수법 전수했어. 번화사경에 나와. 번화사경.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요순시대 태평시대는 남문조선 천국에 다시 남문조선 초기에요. 초기 때 전쟁 그리고 홍수와 얽힌 시대 때 평화시대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죠. 요가 굴복을 해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허유, 소부 들어보셨죠? 허유, 소부. 천자자리를 물려줘야지. 어떤 사람 찾아다니다가 허유가 이야기했거든. 허유가 어떻게 했어요? 길을 씻었잖아. 아, 중국 기름은 길을 돼있어요. 길을 씻었다 돼있어. 근데 길을 씻고 있을 때 소부가 송아지를 먹고 소를 먹고 가다가 물어봤잖아. 왜 길이 그거서 길이 씻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니까 소부가 뭐라고 해? 들어가서 그 상류쪽으로 가서 소 물어 있잖아요. 그게 요 와전된 겁니다. 실제는 이게 실제로. 그런 자, 중국 기록은 요 임금을 이렇게 된 거고, 야 시킨 거고, 실제로는 이거예요. 허유가. 요 임금이 한 행태를 다 알거든. 저런 돌로무시기, 저런 돌로무시기 하면서 길을 쓰신 거야. 소고가 그걸 듣고, 진짜 더러운 놈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요를, 허유는 다 정체를 알고 있거든. 근데 중국 기록은 어떻게 나서? 요임금이 어지러 가지고 천자자리를 허유한테 선양하려고 선양이 말이 이상했지. 거짓말이라. 그게 중국 기록 있잖아요. 살짝 돌려가지고 아주 미화시킨 게 아주 조사기 달인들입니다. 중국 기록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들이 그 엄청실이 많습니다. 다 바꿔놨어요. 미화를 언제부터 황제 현원이 치우를 이겼다 라고 기술할 때부터 이미 조사가 된 거야.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거꾸로네. 황제 현원이 굴복하고 있잖아. 아, 그럼 우리는 지금 천황이
헌재는 불법시켜가지고 황제로 정식으로 보냈어. 그게 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부선인이 사방내무용을 줘가지고 사람 대표 사람 만들었잖아. 굴복한 거요. 아까 저에게 신고의 사생이군. 그리고 실제로요, 저 연대기를 보면은 지구촌은 1706년부터 2598년까지 109년을 임금자리에 있었어요. 109년. 근데 황제는 1698년부터 100년간이다. 1599년. 1년 전에 죽었어. 연대기로 따지더라도 1년 전에 죽었어요, 황제가. 그럼 지구촌은 109년. 1년 전에 죽었다니까요, 황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사건이 있는 거야. 뭐냐? 바로 황제 헌헌이 그렇게 임금 황제 헌헌이 천자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천씨가 한다 했잖아요. 소금천씨. 소금천씨는 황제 헌헌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대를 이은 아들이라. 왕의 대를 이은 아들이에요. 이 소금천씨가 나중에 저 고향한테 선량을 해요. 선량. 선량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물려주는 겁니다. 저를 봐야 누구냐? 황제 헌헌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갔냐? 백제국으로 가서 백제국으로 배도록 갔다 있어요. 중국 기록에도 그게 있어요. 남아있다니까.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어? 백제국. 백제국 소헌은 백제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록도 사기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 증사로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야사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기록에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내가 그걸 가끔씩 다 봐버렸단 말이야. 다 봐버렸어. 요순우가 정권교체가 어떻게 됐어요? 요순우. 시간 다 됐습니다. 요는 저기 황제 헌헌의 핏줄이고 순은 황제 헌헌의 핏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야. 이제 찬탄한 거예요, 순이? 그렇지, 순이. 요를 서기 전 2284년에 정사년 그때 요가 118세 네. 순이 가둬버리고 요를 가둬버렸어. 가둬버리고 천자적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탈입니다. 천자 찬탈. 찬탈이에요. 찬탈. 그런데 지금 기록을 보면 3년상을 치른 날이 온만 소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찬탈입니다. 아, 구도 순을. 구는 순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당군조선에 명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역사책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의 역사. 가족의 운수를, 자기 아버지의 운수를 갚았다라고 빨리 돌려놨다. 아닙니다. 당군조선에 명령을 받고 우와 상이 순이 나중에 배발을 했거든. 안역을 했거든. 후에 군사들한테 죽었기 때문에 중국 기록은 우가 우수를 갚았는데 이 식으로 또 기록을 돌려놨어요. 유활시키는 거. 가족 역사가 아닙니다. 정치사지. 중국 역사는 다 엉터리네. 그럼 주요 대부분 다 바꿔놨어요. 유활시키놨어요. 그게 이제 자기들 거는 유활시키놓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뺐다가게 돌려버리고 축소시키고 유활시키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공자도 이제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일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자는 공자 시대 때는 공이라 안 그래서 구이라 들어왔어. 춘추 말기 전국 시대 때에 들어와서 중화 중국을 통칭하면서 자기들이 동서남북으로 동이 북적 남만 서용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자기들 자체 우리는 구분 안 했어요. 자기들은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자가 아이 와전이 되었고 오랑캐 이자로 변해버렸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막 의식도 하고 막 같이 따라친다고. 원래 동이 있자는, 원래 있자는 이제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게 이제 산 두 개란 뜻이야. 그래서 인 궁궁 이 뜻이 있어요. 상인 상궁이라고 해요. 풀이요. 그러니까 가림투식으로 풀는데 여튼간에 대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을 내 민족
족속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의 뿔입니다. 중국은 사이에 사이 사이잖아요. 사이 사이에서 돈을 내고 예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 조상들이 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자 그래서 요 임금은 북적지인, 요 임금은 북적지인, 순임금은 동의지인, 요 우임금은 남의지인. 응? 그다음에 주 두 나라 주 문왕은 서의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사이다. 자기들 역사 자체가. 그런데 자기들이 전국시대 때 들면서 동서남북으로 자기들이 갈라는 거지. 이것으로 자, 요 임금이 당분한 겁니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임금과 당무관금은 전쟁한 사이예요. 전쟁한 사이가 어떻게 동의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한문 원문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풀기 잘못했어요.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그게 내가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데 다 이제 작전 짜고 있어요. 어떻게 저걸 바꿔야 되냐. 순임금하고 고수씨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고수. 조씨가 아버지고 순임금이 아들이고 장자. 그럼 그 유호씨하고 고수씨. 같은 이름. 동 이름. 부도제는 유호씨를 해놓고 단기고사에는 고수씨를 해놓고 중국기록에는 또 이 눈먼 벙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수씨를 해놓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냐? 동 이름. 동 이름. 같은 이름. 이코. 같은 이름. 센스. 이 유씨가 운족의 피라고 하면 돼. 운족. 유씨가 유씨가 나중에 고씨가 되는 거예요. 유씨가 고씨가 되는 거예요. 고씨가 해씨가 되는 거예요. 해씨. 해가 하늘에 붙잖아요. 높으잖아요. 그 고씨가 고주몽하고 그렇죠. 네. 고주몽이 해모수의 후손이면서 해씨고 고씨고 그런 거예요. 그 유씨가 웅족인데 고씨 식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부도지 보면 또 나와요. 유인씨라고 나와. 요씨는 유인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웅족이 한국시대 때 유인씨가 임금을 할 때 계급이었어요. 중앙 중국 웅족. 그래서 풍수 아시죠? 풍수 동서남북 동서남북 풍수 어떻게 돼요? 동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이렇게 현무 되잖아요. 중앙이 뭘까요? 중앙이 바로 황금입니다. 누를 황자, 고문자예요. 고음이 있어요, 그 중앙이? 요게 오부입니다. 오부. 요게 오부가 나중에 사신들, 고구려 사신도 이야기 하잖아요.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이게 사신들하니까, 근데 중앙은 왕자리고 근데 본래는 황자리야. 오제 삼십오제 삼십오제한테 오제자 오제 황이 뚱이 곰입니다. 그 당시에 기루구라 기루구 올해로 따지면 기루구래요. 언제 유인시 시대 때 이때 이미 요 제도가 딱 정립이 돼 있었어. 그래서 풍수의 동서남북 전우자우지를 이게 그때부터 이미 내려온 겁니다. 적실히 심냐. 그만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풍수가요 대단해. 풍수가 그래서 엄청 그렇게 황홍구 공그린 그림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네. 아 이거요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내 나는 아니, 내가 지내면 내가 천재라고. 아니 저런 그림이 있냐고. 아, 그림은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게 이제 동서. 아 이거는 다 하잖아요. 요거. 예, 그거는 숱하게 봤는데. 요 황홍이란 표현이 네. 35제 본기에 나와. 한남북이 내에. 태백일사 그 안에 35제 본기가 있어요. 거기에 또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다. 그래서 역사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도 알아야 되고 풍수 역까지 다 알아야 돼요. 달력 역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 달력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우리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됐겠어요? 요것만 하고 드릴게요. 아주 옛날 옛날 언제?
고민 안 해봤죠? 이제 윷놀이 할 때. 아, 그렇지, 윷놀이 할 때. 언제예요, 그게? 윷놀이가 어떻게 하신가요? 여기, 저기, 저기, 저 고인들 있을 때. 고인들, 최소의 고인들 언제 힘있었죠? 칠성교. 한 만, 한 만 년은 더 먹겠지. 칠성교 기억. 고인돌 유색이 유물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딱 앞에 원래는 이게 북두 칠성인데 모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아 이렇게 변했어요. 원래는 북두 칠성 모양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 오후 네 때, 그 다음에 사주, 그 다음에 사계절, 이런 식으로 딱 맞춰져갖고 1년 달력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북두칠성이 변해가지고 이미 28수로 변한 거예요, 28수. 청룡, 백호, 주사, 그리고 이걸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언제부터냐? 이미 15,000년 전에 이게 유물이 있어. 그런데, 요, 역법이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요 근거 기록이 있는데, 나,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21,960년, 더하기, 한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여실 때가 3,897년, 그 더하기는 2588년 7년인데, 대해년이기 때문에 2588. 2588년, 요게 이제 개해년이에요. 개해년에, 요게 이제 11월 1일이 갑자입니다. 11월은 갑자월이고 1일이 갑자입니다. 요게 딱 정명일이에요. 강 누구야? 강 박사. 강용태. 내가 요거 딱 검증해봐라. 됐어요? 요게 딱 뭐냐면은 3일신고 봉장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한우 할아버지가 366갑자. 366갑자. 이게 몇 년입니까? 60을 곱해보세요. 21,960년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갑자. 120년이 흐른 후에 무진년에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출연하신 거예요. 요게 계산에 딱 나오죠. 그래서 달력은 이 역법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부도지에 구천이 시작되면서 역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역법이 시작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달력이 체계적으로 관찰이 그 당시 이미 4만 년이 더 지났거든. 이미 다 축적이 된 거야. 기술적인 측정 기술이. 그래가지고 이때 후천시대 역법이 시작됩니다. 후천시대는 서기전 27,000년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을 더하면 약 3만 년경에 이미 달력은 시작되고 윷놀이 요게 이미 정립이 됐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미 풍수가 자리 잡아있어요. 풍수라면 지금 완전 풍수가 아니고 기화수도 사상기 체계가 있었거든요. 기화수토가 있어. 기화수토가 사상체질인데 사상체질이 사상인데 사상은 자, 요 기화수토스라고 일본하고 인도에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 수, 화, 요게 풍 요물은 이제 에어 이 바람은 바로 기압의 차이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차이로 바람이 생기잖아요. 기의 차이, 기. 원래 기는 물론 태양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땅이고, 요거는 물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태극기에 남아있잖아. 우리 태극기 남아있다고 해요. 보세요. 요게 기고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태형이고 태형, 태형. 태형이고 태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렇게 수예요. 수. 이게 감이고 이게 미다. 이게 이미 지금 우리 태극기에도 태극기 역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 역이 이거하고 딱 일치가 사상이. 이 사상이가 천지수화. 천지수화. 천지, 천지. 이제 방향만. 그만. 그만. 교육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만, 자리만 바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체계입니다. 사상체. 요게지 인도에도 있고, 또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도 있습니다. 여기 동양에서 토수화풍이 토수. 지수화풍이잖아. 기, 아, 토수화, 기죠? 토수화. 어, 기, 기화수토. 기화수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푸도지에 있어. 푸도지? 어, 그 다음에 지수화풍, 풍수, 이렇게 나오잖아. 주역에도, 태오부키역에도 풍수가 있어요. 풍이 있단 말이에요. 풍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과 풍수는 떼어야 때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역학이 바로 풍수고, 하늘에는 역법이고, 천문역법, 땅에는 풍수고, 사람에도 다 들어있죠. 음양오행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에도. 하늘에도 음양오행, 땅에도 음양오행, 사람한테도 음양오행 다 있어요. 다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다 적용된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무한, 생성, 그리고 순환의 원리다. 바뀐다는 것은 역이란 거고요. 천부경은 조화역이라, 조화경이라는데 역의 원천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천부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천부경은 여하튼 무시우조, 무한, 생성, 변화,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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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환이에요. 다시 보면 도는 게, 돈다는 게 순환입니다. 중삼사. 그렇죠. 중삼사. 그게 도는 거죠. 모든 천체적도 그렇고, 미시적으로 원자, 전자, 이르기까지 다 순환하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그 모양이 성한오치. 그게 기본 원리. 물론, 자, 지구는 초기 기울이져 있기 때문에 지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울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일곱 방향인데, 아니야,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아홉 개. 지구는 아홉 개. 다른 천체는 안 기울이졌다고 보면 일곱 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원리다. 전자가 도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도고 있잖아요. 대사 방력은 원래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할 때는 이런 원래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형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대사만 형상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천이, 이란 것은 일이 형상으로 나타난 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삼, 천이도 세 가지가 있고 지이도 세 가지가 있고 인이도 세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하늘에 해달별, 땅에도, 땅에도 세 가지. 육지, 바다, 생물. 그 다음 사람한테도 남자, 여자, 중성. 그러니까 음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그것이 천이, 지, 대사. 그거를 합육은 음양을 합하면 6인데 거기서 생, 치, 팔, 구, 새끼가 나오고 중이 나온다. 곱하기 1이라니까. 네, 그렇죠. 중이 나온다. 중이 바로 생겼다는 거예요. 음양, 중, 음양, 중, 음양, 중. 해달, 별, 육지, 배달, 생물. 남자, 여자,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현상적으로부터 정리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만물의 위치를, 원리를 이야기했지만은 현상적으로도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진력은 뭘 갖다 붙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진력이다. 만약에 어긋나면 진력이 아니죠. 만물 위치, 만물 현상의 만물 생성 변화 원리의 공통적인 원리다.
그 양력이 그럼 몇 년 됐다고 양력이 생긴지? 양력? 아, 양력은 나중에. 아니, 우리 양력은 이미 있었어, 이때부터. 이게 양력이에요, 양력.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리고리 역. 아, 지향 양력은 이집트 역에서 발전해가지고 온 거고, 우리는 이미 이게요. 태양, 태음, 서음, 여기. 이거 만 년이 넘었다는 얘기? 아, 이 역, 3만 년. 3만 년 됐다는 얘기, 이 역만 년. 3만 년 아까 계산했죠? 3만 년. 예. 약 3만 년. 서기 전 17178년 개해년부터 구천시대가 시작됐는데, 율법이 기록상으로 증명되는 게 서기 전 15158년, 갑자년, 아주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알았다는 거지? 알았죠. 알았어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북두칠진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거든. 우리 달력은 이렇게 돌아요. 눈동이 판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안 돕니다. 이렇게 도는 거는 주행이고. 그러니까 3만 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찰해서 알았지. 세심히 관찰하지.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 3일 신고를 이제 알다 보면, 가능하겠네. 그게 뭐냐면, 구체이탄. 신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구체이탄을 내려다 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바로 신인 합일 사상, 신인 합일 되는 경지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알아버려. 전부 다 둥글다. 둥글게 돌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원각이라. 원각이 뭐예요? 원각이란 게 둥글다는 걸 깨닫는 게 원각이에요. 그걸 이미 한우 할아버지가 원각했다가 나와 있어. 어디에? 서기전 3500년경에 발길이 선인이 선 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우 할아버지가 원각을 했다가 나와 있어요. 원각. 그래서 한우 할아버지가 부처. 실제 부처예요. 인도 말로. 부처라니까 깨달은 자, 각자. 할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마구 할미도 신선이에요. 그래서 신선할미라고 그러잖아. 삼신할미, 신선할미. 신선자 들어가면, 아, 도와, 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선들이 엄청실에 많았어요. 태우복해도 신선이고, 여화도 신선이고. 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도통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고,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다 알고, 순환한다는 걸 다 알고, 물론, 경지가, 3일신고 전에 제 강의 들어봤었나요? 안 들어보세요? 3일신고에 간단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대발대신이, 신의 비밀, 크게 신의 비밀을 펼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지에 도달하면은, 수행법이 있어요. 삼일신고 제일 뒤에 보면은, 이모필리의 수행법에서 삼법수행이라고 해요. 경지, 이 경지에 도달하면은, 모든 것을 본다. 뭐냐, 하늘의 땅 속, 사람 속, 오만 만물 속을 다 흔히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다. 하늘, 이 우주 만물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게 있어요. 이 우주의 만물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듣는 거야. 관심을 못 살 이상이다. 그 다음에 행한다가 돼 있어. 행한다. 행한다가 뭐냐면, 아까 본다,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다 아는 거야. 다시 보면. 행한다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변신법. 동갑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공처럼 변신한다든지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파괴로 변해갖고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바라는 거예요. 길을. 그게 신을 신은 하늘 사상 하늘인데 길을 부리는 거예요. 길을 신을 부린다 그래요. 신을 신을 부리는 단계가 신 하늘 단계. 내가 최고의 신이고 그 밑에 신을 하급 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 한우 할아버지가 신을 부렸다고 나와 있어요. 한남공부에도 37일 만에 수도에 들어가가지고 37일 만에 신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나는 안 해봤, 못 해봤지. 어떻게 안 돼? 말로만.
나도 젊을 있을 때는 이제 이게 호흡술을 다 하고 했지만은 이제 기감이 약해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일부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 시대 때 고주몽의 어행진 극제 사람분이 또 삼일신고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된다 경지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신선이 되는 경지가 나와 있어요. 이 뼈를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혀를 다 바꿔요. 지만대로 움직여요. 그 경지가 바로 쾌락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쾌락.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되죠. 이 우주 만물에 천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도 천국이 있고 땅에도 천국이 있고 사람한테도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천궁이 있단 말이에요. 천궁. 하늘 궁정. 하늘에도 천궁이 있고 하늘에 천궁이 어디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잠이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따질 때 태백산, 백두산. 발해시대 때 백두산을 태백산을 했는데 거기가 저기 천궁이 있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상의 천궁. 사람한테 천궁이 있는데 어디냐? 머리. 머리꽃. 여기 천국이 있어요. 신의 나라입니다. 신. 이 전체가 신의 나라인데 네. 여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수련을 해서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